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가을철 피부를 위해서 고쳐야 할 나쁜 생활 습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죠. 별 생각 없이 반복했던 행동이 가을철 내 피부의 수분을 뺏어가고 있었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상하며 늙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당장 바꿔야겠죠. 가을은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건조한 계절인데요. 과연 어떤 생활 습관이 내 피부의 수분을 앗아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미스트 사용은 줄이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장시간 건조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미스트 사용은 오히려 피부를 더욱 빨리 건조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미스트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피부 표면에 수분이 공급되고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스트를 자주 뿌리고 제대로 흡수시키지 않는다면 건조한 히터 바람에 미스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더욱 건조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3회 정도 가볍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깨끗한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완전히 흡수시켜주세요. 수분만 있는 미스트보다는 에센스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피부 수분 유지에 더 도움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둘째, 커피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커피가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피부의 건조함을 악화시키고 탈수를 조장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내 탈수 증상이 증가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커피를 줄이고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나친 세안 습관 버리기. 외출 후에 외부 공기에 노출된 피부를 말끔하게 보호하려고 2중, 3중 세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소 지성 피부인 분들은 2중 세안이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는 예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세안 습관은 유분기뿐만 아니라 피부 속 수분까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들뜨는 각질을 잡기 위해서 스크럽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질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나치게 벗겨내면 안 좋습니다. 때미는 습관이 안 좋다는 이유도 같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나친 세안 습관은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는 각질층을 벗겨내게 되고 오히려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아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은 물론 피부 트러블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세안 횟수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스크럽으로 각질 관리를 하시고요. 세안이 끝나면 바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세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넷째, 마스크팩 오래 붙이지 않기. 충분한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을 위해서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설명서에 있는 이용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얼굴에 올려두거나 올려놓은 채로 잠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얼굴에 장시간 마스크팩을 올려두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얇은 천으로 이루어진 마스크팩 시트의 영양 성분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시트가 마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피부에 보충됐던 수분까지도 빼앗아 가기 때문인데요. 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오히려 수분 보충은커녕 피부에 수분을 앗아가고 주름을 늘리는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팩 뒷면에 적혀있는 권장시간을 꼭 지키면서 똑똑하게 수분관리하기 바랍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가을철 피부를 위해서 고쳐야 할 나쁜 생활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려는 잘못된 노력들이 오히려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고 습관을 바꿔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